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픽업 카드로 여러분들께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이 10월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올해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내년에 긍정적인 기운을 빨리 맞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올해를 정리를 하고 자, 가게 되면 어떻게 내년을 좋게 맞이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픽업 카드로 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의 제목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자, 우리 모두 마감해야 될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잘 마감을 하게 되면 내년에 어떤 좋은 일들이 나에게 오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올해 꼭 해야 할 일이 뭘까를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제가 카드랑 여기 꽃 모양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꽃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해서 제가 종을 세번 치겠습니다. 세번칠 동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택해 주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서 제가 이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첫 번째 이쪽 이 모양 꽃을 선택하신 분들, 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뽑아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뭔가 공부나 자, 이 카드가 설명하는 것은 공부나 여성으로서 아니면은 자기 지위에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살펴야 될 것이 우선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그 회사에서나 아니면은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자 직업적인 어떤 면에서 나의 것에 지식적이고 권위적인 면에서 분명히 갖추어야 될 어떤 것이 있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이것을 내가 이 카드가 또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감당해 낼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카드로 보게 되면. 자, 그런데 할수 있으세요. 스트렝스 카드는 이 여자가 여기 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사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갈등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무한대도 보이듯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감당해 낼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요렇게 우선은 보이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뭐가 되냐면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야. 그래서 기다림이 분명히 될 것 같으니까 자, 지금 기다림이 있게 되는데 지금부터 해서 지금 한 10월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11월과 12월 즈음에 분명히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다림이 긍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이거를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 오래 가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자 지도세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문 카드는 비밀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남에게 보이지 않게 내면의 감정을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더욱더 내실 있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아마 달 한 12월이나 조금 길다 싶으면 1월쯤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성취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란데 그거에는 제가 볼 때는 그 해야 할 것 꼭 해야 할 게 이제 어떤 아까 이제 제시해야 한 게 뭐냐면은 어떤 직업적인 성취나 학업적인 성취, 지위의 성취 이런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기의 어떤 학업, 지위 그리고 내 내실을 다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려워 마시고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해서 이루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어떤 올해가 가기 전에 탁 마무리를 하게 되면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신의 어떤 뭔가를 갖추기 위해서 자, 올해 말까지 열심히 노력합시다.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 자,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해석 들어갈게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해석 들어갈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은 아프지만 확실하게 결정을 한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어요. 에이스 소드거든요. 자, 그러면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누군가의 마음은 약간 아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칼로 보게 되면 소드 3로 보게 되면 거기에 여기에 아마 팀워크라든지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 공동으로 생긴 과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아니면은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기 싫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세요. 어떤 것을 명확하게 어떤 선을 정해서 가야 하는데 거기에 하기 싫은 마음이 강하고 머물러 있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게 되고 거기에 분명히 나중에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픈 카드는 나오기는 하지만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2번의 어떤 꽃무늬 꽃모양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분명히 올해가 가기 전에 명확한 결정, 선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쩌면은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까 봐 그거를 처리 못하는 이런 게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게 약간 금전적인 거나 내가 그렇게 할수 없는 것들에 따라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자, 해결을 하되 어떻게 또 하셔야 되냐면 자, 칼을 들되 그 모습은 조금 냉철한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한은 조금 정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자, 그래도 누군가는 약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은 아프지만 명확한 선에서 처리할 것들은 처리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이번 선택하신 분들, 자, 선택을 잘 참고하셔서, 자, 행동,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꽃 모양을 선택하신 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뭘까라는 걸, 자,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 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올해가 가기 전에, 자, 뭘 하셔야 되냐면, 제안을 하셔야 돼요. 나이트컵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자가, 자, 꽃을 든 남자가 있게 되죠. 자, 거기에서 어떤 제안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제안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 감정이 이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하셔야 돼요. 자, 하셔야 되고,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뭔가, 또, 지금 어떤 요소가 있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요소 중에서, 금전적인 거, 그리고 안정적인 거,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머물러 있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안하고 싶지 않아. 아마 이게 더 이익일 거야. 요런 마음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어떤 제안들, 감정적인 마음들, 내가 가진 좋은 마음들은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 거기에 제안을 하되 분명히 현실적인 어떤 요소들을 감안을 하셔서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자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자 이게 전체가 다 컵이면서 모두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지는 완벽한 어떤 끝이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좋은 마음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 왜? 감정의 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안정을 하려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기반을 통해서 돈이 되거나 내가 돈이 되는 어떤 좋은 어떤 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고 타인들과 많이 나눔으로 해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완벽한 끝이 있으면서 2021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은 감정으로 많이 채우신 다음에 주변의 분들과 좋은 어떤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 그리고 좋은 감정들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 모두 모두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완벽한 어떤 결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잘 마감을 하시게 되면 좋은 내년을 맞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자, 올해가 가기 전에 뭘 해야 할까? 자, 해야 할 일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또 뽑아볼게요. 자, 네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번째 예쁜 꽃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마지막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자, 체리어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내가 끝까지 해서 마감을 잘 하겠다라는 어떤 추진력이 필요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여행, 이동, 어디를 조금 다녀봄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추진력, 그 다음에 밀고 나감, 그리고 계획대로 해 나감이 굉장히, 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에서, 뭔가 하다가 마른 것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컵 8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멈추어서 하다가 말았던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을 돌아와서 약간 마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추가를 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에이스 완즈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과 관련되면서 뭔가 추가해서 완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 돈도 되고 굉장히 좋은 어떤 문서, 그리고 좋은 어떤 상황, 그리고 결혼, 그리고 현실적인 것으로 어떤 나아가는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에 이를 것 같다고 보이고, 킹스워드 정말로 완벽한 결정, 결단, 그리고 거기에 깨끗하게 되는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4번을,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 꽃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그러니까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해오다가 지금 정지되어 온 듯이 있다면 멈추지 마시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서 자, 다시 재점검해서 밀고 나가서 아이디어를 조금 첨부한 다음에 첨부한 다음에 하게 되면 굉장히 실리적인 어떤 일들이 완성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4번 선택하신 분들도 마감을 잘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결론으로 내년을 맞이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꽃을 선택하신 분들, 자,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뭔가 진짜 확실하게 끝낼 게 있어요. 요게 소드 10인데 그러면은 여자가 뭔가 마감을 하면서 끝을 내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강한 결심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자,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대한 실천력이 필요하세요. 그게 직업이 되든 연애가 되든 공부가 되든 어떤 면에서 분명히 약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감정, 그다음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감정,
그들을 아끼는 감정, 연민의 감정들, 그 감정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정말로 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익이 되는 쪽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쪽으로 가야 할까, 그리고 근데 그것이 현실적인 것과 분명히 결부되면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얼른 판단을 못 내리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은 자, 묶여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대비일이 또 이게 끝내야 하는데 대비일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완벽하게 헤어질 수 없어요. 자, 대비이기 때문에. 그것과 헤어질 수 없다. 묶여가야 한다. 어떤 것과 완전한 결별은 안 된다라는 전제를 세우시고 거기에 어떤 거냐면 그래도 어떤 선에서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거기에 그래도 어쨌든 생각을 내가 하게 만드는 계속 그 뒤에도 어쩌면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나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선을 세워서 끝을 내야 되겠다는 것을 마감하지 못하신 오전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1월이나 6월 정도 되었을 때 이게 마감이 될 것 같거든요. 넘어가서 마감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전제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뭔가 내가 끝낼라 하는 거는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현실적인 기반을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뭐 만약에 가기 전에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두 달 사이에 지나고 한두 달 사이에 분명히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자 5번 분들 참고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잘 마감을 하셔서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에서 5번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마감을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자, 힘든 한 해 잘 마감하시고 희망찬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